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Justin was heard. 그 다음에 play가 두 가지 형태로 있고, the guitar by m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스틴이 뭐 했다? 오케이. 요렇게 저스틴 뒤에 요렇게 돼 있는 걸 봐서 들었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저스틴이 하는 행동이 들렸다라는 얘기죠. 저스틴이 어떤 행동하는데 뭐 하는 것이 들렸냐면 기타 연주하는 것이 들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당연히 to play the guitar 해야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은 내가 들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스틴이 기타 연주하는 것이 나에 의해 들렸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똑같은 문장을 I로 시작해서 표현하면 내가 뭐 했다?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내가 과거 시제에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과거에 들었으면 I heard 한 거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여기에 이제 결국 이거 무슨 동사니까 몇형식 문장으로 지금은 지금 써 있는 문장,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수동태 문장이죠. 수동태 문장. 저스틴이 기타 연주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 들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로 바꿔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능동태로 바꿔보고 있는 거죠. 능동태.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었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내가 들었는데 누굴 들었어요? 저스틴의 행동을 들은 거죠. 저스틴이 들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타 연주하는 것 해야 되니까 to play the 기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지각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Play the guitar 또는 playing the guitar 이 형태로 play the guitar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형태는 뭐? Play the guitar 뭐 없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 또는 얘 동명사라고 했어요. 현재 분사라 했어요. 현재 분사라 그랬죠. 그래서 기타를 연주, 이거 플레잉 더 기타를 골라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플레이 더 기타 써서 I heard Justin play the guitar 써서 나는 저스틴이 기타 연주하 들었다라고 표현하든지라고 했는 게 이번 시험에서 했던 내용이 이 표현에 대해서. 그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컴포즈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컴포즈의 의미가 뭐 앞에 더 뮤직이 보이고 그다음 is composed was composed last year by him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컴포즈의 뜻이 뭘것 같아요? 컴포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작곡하다. 있습니까? 그러면 작곡하다라는 뜻이면 무엇 무엇을 작곡하다고. 그러면 뮤직이 작곡을 합니까? 작곡이 되어집니까? 작곡이 되어지죠. 지금 문장에 있는 뮤직은 컴포즈의 원래는 뭐가 되어야 할 녀석이야? 원래는 목적어가 될 녀석이 어디에 와 있다? 목적어 할 녀석이 어디에 있다?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어 할 녀석이 주어 자리에 와 있을 때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죠. 뭐 답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돼야 되겠다? was composed가 돼야 되겠죠. was composed가 되어야 한 이유는 누가 얘기해 줍니까? last year가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음악은 작년에 그에 의해서 뭐 되어졌다? 작곡되어졌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거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문장을 he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e가 뭘 했다, 무엇을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여기에 composed가 들어오면 되는데 was composed였으니까 composed를 어떤 형태로 들어오면 되겠다. he가 뭐 했다? composed 과거형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the music.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last year. So he composed the music last year. 그래서 원래 더 뮤직이 무슨 어의 자리에 있었다?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he가 뭐 했다? 컴포즈드 했다. 무엇을 더 뮤직을 언제? last year에 이런 문장이었고 그 위에 문장은 내가 들었었죠. I가 뭐 했다? heard 했다. 누구를 heard 했냐면 저스틴을 heard 했죠. 저스틴이 뭐 하는 거? play the
기타 하는 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이 주어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표시해 있는 얘들이 전부 다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게 수동태라는 거고, 이 녀석은 특이한, 우리가 뭐할 때, 수동태 할때뭐할때 배웠냐? 5형식의 수동태라는 거할때 배웠어요, 우리가. 수업 아직 좀 지나서 여러분들 이제 가물가물 하겠지만, 5형식의 수동태는 몇개 파트가 있었냐면, 1 파트가 있었고, 2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1에서는, 우리가 뭐 5형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A, B, C그룹으로 나눴었고, C그룹도 1과 2와 3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동태 수업할 때는 요만큼을 5형식 수동태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다뤘고, 얘들 두 개는 5형식 수동태의 두 번째 파트에서 다뤘었습니다. 됐습니까? 수업한 지좀 지났기 때문에, 뭐, 하나씩 설명하면, 뭐, 일단 첫 번째 유형이 call AB죠. I call him, I call him my captain. 뭘까요? 요런 거를 수동태 하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5형식 수동태 할 때. 내가 그를 나의 캡틴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번에 목적어가 이 힘이 주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he가 불리는데,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he is called. what에 대한 대답, my captain. by me 한다는 거, 5형식 수동태의 첫 번째 파트에서, he is called my captain by me.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B 유형은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것도 한번 보면 뭐 she가 뭐 해준다? made 해줬다. 누구를? me를 어떠한 상태로? happy한 상태로. 그럼 이것도 똑같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I가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made. 내가 되어졌다. 그런 다음에 어떤 상태임라는 말인 happy,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이렇게 한다는 게 마찬가지 같은 포커스에서 했던 거죠. 그럼 같은 포커스에서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그래서 뭐 I advised him to exercise 뭐 이런 것이 되죠. 그럼 나는 그에게 뭐 운동하라고 충고했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똑같이 목적어 그가 충고받았다라는 얘기로 바꾸는 거죠. 시제가 과거니까 그가 과거에 충고받았으면 he was advised. 그다음 뭐 하라는 거 to exercise 하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by me 하는 걸 5형식 수동태의 첫 번째 파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문제에서 봤던 거뭐 뭐나 뭐가 능동태였던 경우에 지각 동사나 또는 사역동사가 능동태 형태로 돼 있을 때, 뭐, 내가 시켰다, 누구에게, 힘에게, 뭐, 운동하라고, 말로 해서, 충고해서 안 되니까 이제 시키는 거죠. exercise.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he가 지시받았다, he was made 해놓고, exercise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 이 녀석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동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exercise의 형태가 이제 정상적인 to를 붙인 to exercise가 되어야 된다, by me. 이런 것들을 두 번째 파트 수동태 할때 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으로 수동태 파트를 학교에서 다루긴 다뤘어. 근데 어떤 식으로 다뤘냐면 전체를 다룬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룬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니까, 뭐 5형식이 나오긴 나와. 5형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콜 AB가, 그때 예문에서 뭐, 그 경기는 I did a road라고 불린다라는 문장이었나요? 뭐, The race is called I did a road. 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뭐였냐면, 5형식 수동태에서 우리가 콜 AB 있죠, 콜 AB. 그거를 수동태로 만든 게 나오긴 나와.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수동태를 다루긴 다루는데, 뭐는 안 다루고 있냐면,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수동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 여러분은 지각동사, 사역동사 능동태일 때 위주로 시험에서 다뤘던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늘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생인데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가 반드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영어에 있어서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문법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꼭 반드시.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수학도 어려워지고 다른 거하고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국어가 지금하고 완전 다르게. 그래서 뭐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뭐 영어 문법을 붙들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우리가 꼭 마스터 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능동태로 바꿔서 써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수동태로 바꿔보고 싶어서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a paper flower. 뭐 종이로 만든 꽃이네요. 그쵸? 종이로 만든 꽃이 줄 수, 꽃 종이로 만든 꽃이 줄 수는 없겠죠. 주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어졌다.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누구에게서? By the boy, 그 남자 아이에 의해서. 종이로 만든,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나한테 종이로 만든 꽃을 줬다라는 문장을 paper flower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남자 아이에 의해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도 능동태로 바꿔보면, 잠깐만요. 칸을 좀 절약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문장도 능동태로 바꿔보면, 이번에는 그 남자 아이가 무슨 시제에 줬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 남자 아이가 무슨 시제에 줬다? 과거 시제에 줬다 하면 되니까 누가 더 보이가 과거에 줬다 하고 싶으면 gave 했다. 자, 여기서 우리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얘를 whom이 오고 what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at이 온 다음에 whom이었던 녀석을 전체 다 달고 뒤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글씨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면 더 보이가 gave 했는데 whom에게 me에게 무엇을 a paper flower를 그러니까 능동태로 바꾼 게더 보이 gave me a paper flower고요. 이번에는 이게 명령식 문장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옛날에 배울 때 이게 사형식 문장이라고 배웠죠? 사형식 문장의 특징은 뭐가 두 개인 경우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파트에서 뭐도 배웠었냐, 제목이 뭐였던 포커스가 있냐면 사형식의 수동태라는 게 있었죠. 사형식의 수동태. 사형식의 수동태를 왜 따로 다뤘냐면 목적어가 이와 같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도 몇 개를 쓸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쓸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다 그런 건 아니라 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남자애가 나에게 종이꽃을 준게 아니고 만약에 사서 줬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수동태로 바꿔본다라는 거두 개, 뭐 거의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긴 한데 얘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위에 있는 문장 give를 썼을 때 문장과 뭐가 어떤 점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죠? 좀 짧게 만들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he Subway 하고 유즈가 있는데 Subway 뜻이 지하철이고 지하철이 사용한다, 사용된다. 당연히 사용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하철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용되어집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 Many people이 뭐 한다? 여기에 is used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 하면 되니까 Many people이 뭐 한다? use 한다.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더? subway를.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every day 이렇게 되면 되겠고 이번에 목적어가 더 subway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할 게 없는 문장이죠. 이거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장 먼저 배웠던 수동태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삼형식 문장, 목적어가 몇 개인 문장, 한 개인 문장의 수동태를 다뤘었죠. 자, 그럼 얘를 다시 바꿔보는 과정, 수동태로 바꿔보는 과정은 수동태는 능동태의 무슨어가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으니까 저스틴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에 내가 들었으니까 과거 시제에 내가 들었으니까 저스틴이 하는 행동이 들렸던 것도 과거에 들렸다 하려면 was heard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얘가 무슨 동사의 능동태였기 때문에 지각동사 또는 뭐 사역동사일 때도 마찬가지 문법이고요.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to가 없거나 ing 형태로 돼야 되는데, 저스틴의 행동이 들렸습니다. 다음에 기타 연주하는 것이란 의미의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와야 되겠고, 행위자인 by me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이 작곡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작곡했던 거의 시제가 이와 같이 과거니까, 음악이 작곡됐던 것도 과거니까 was composed 해야지 is composed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when에 대한 대답 작년에,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m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예를 사용해서 I was given. 자, I was given 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았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I was given.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paper flower.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boy도 되고, 그 다음에 종이꽃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죠. a paper flower.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given.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me는 뭐로 해야 된다? to me로 해줘야 된다 했죠. 하지만 give 같은 경우에는 to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문법을 배웠었습니다. by the boy 행위자는 그대로 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a paper flower was given to me by the boy도 되고, I was given의 뜻이 내가 받았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도 가능하고, 요런 형태 앞에 내가 받았다, 종이꽃이 주어졌다, 두 가지가 모두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장은 예를 가지고 직간접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해가지고 I was bought 하는 순간 경찰서에 잡혀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됐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by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어로 하면 의미가 어색해서 얘는 쓰지 않는다 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give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았어요, 꽃이 주어졌어요, 내가 받았어요, 꽃이 종이꽃이 주어졌어요, 이게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I was bought 해서 내가 구입됐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 경우에는 뭐 밖에 안 되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죠. a paper flower가 was bought 되어졌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뭔 미겠어요? by였으니까 이제 for me.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boy.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 배웠었죠. 좀 까먹었던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죠? The subway가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면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용된다인데,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the subway it is used. 그 다음에 뭐 how often에 대한 얘기 every day. 그 다음에 행위자 by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니까 헤이, 그래서 4번이 제일 쉬운 거였네요. 그 다음 어법상 발의 고쳐라. I didn't be told the truth by him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자, tell의 뜻이 뭡니까? tell의 뜻이 기본 뜻은 말하다죠. 근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에 by him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행위자인 모양이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되는 뜻이란 말이야? 내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를 만드는 말이죠. 내가 듣지 못했다. 그렇죠? 무엇을 듣지 못했냐면 진실을 듣지 못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들었다라고 뭐 어떤 첫 번째 어프로치, 첫 번째 접근법은 내가 들었다를 만든 다음에 듣지 못했다를 만들어 보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텔이 말하다는데 입장 바뀐 어떤 시인 들은 이란 뜻의 told를 쓰면 되겠고, told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쓰면 되겠죠? 그러면 들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들었다라고 만약에, 잠깐만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으면 I was told 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었다? The truth를.
누구에 의해서? by him에 의해서 이거였고,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be 동사 있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asn't told 하면 내가 듣지 못했다가 됩니다. I wasn't told the truth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듣지 못했었다가 뭐였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는 I was told죠. 근데 내가 듣지 못했으니까 I wasn't told가 되는 거죠. What에 대한 데 무엇을 더? truth를 누구에 의해서? by him인 거고요.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가 말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가 말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가 무슨 시제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내가 과거에 듣지 못했다니까 말하지 않았던 것도 과거에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가 과거에 말안 했어요. 그가 과거에 말했으면 뭐야? He told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속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이번엔? Did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지 않았다는 뭐 하면 되겠다? He didn't tell 하면 되는 거죠. He didn't tell.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더? truth를. He didn't tell me the truth.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의 능동태 문장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아보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 얘기 슬슬 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묘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me를 I로 바꿔서 내가 듣지 못하였다면 I wasn't told.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더 truth by him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럼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누가? 더 truth가 전달되지 못했다. 똑같이 wasn't told. 그 다음에 이제 이 me는 못 미겠어. 자, 이거는 여기에 이제 뭔미 해야 될지는 얘를 지금 현재 사용식인데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에 뭐 쓴다? 이거 쓰죠. tell AB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ell B to A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the truth wasn't told to me by him. 이렇게도 똑같은 지금 사용식이기 때문에 자, 내가 듣지 못했다도 말되고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거 둘다 되기 때문에 아까 by하고는 달리 give처럼 수동태가 몇개 가능하다? 두 개가 가능한데 이 녀석은 전치사를 써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to 같은 경우에는 점점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생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헤이, 수민이 언제 결석이야? 뭐 다음 주 뭐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며칠부터 며칠이야? 가는 게? 잘 몰라? 새벽부터 톡 보내줘. 수민이 왜 수업 안 오라고 하면서 또 문자 안 보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치진 부분을 계속해서 어법상 다르게 고치는 거. 자, They will been given a special prize 이러고 있네요. They will been given. 그러니까 일단 무슨 시제? 일단 give의 뜻은 뭐 하던데? give의 뜻은 주다죠. 근데 앞에 이런 be 같은 게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이 뭐할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이 뭐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특별한 상을, a special prize를. 그럼 그들이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해놓고 뭐가 생겼냐? by 행위자가 생겼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자, 뭐 어쨌든 이거 틀린 거 바르게 고치는 것에서는 will이 뭐니까? will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they will be given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포커스 어디에서 다뤘었냐?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였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will be pp, can be pp, must be p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be given이 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받다가 되는 거죠. 주는 행동을 당한다니까. 받는다인데 will 붙여서 받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능동 by him 넣었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그가 뭐할 것이다? 그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그가 줄 거예요. 그가 무슨 시제 줄 거예요? 미래 시제 줄 거니까 he will give 하면 되겠죠. he will give. 그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ive니까 선택지가 두개 있는 거죠. what부터 하면 a special prize. 그럼 뭔댐이 되는 건 뭔댐 to them. he will give a special prize to him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특별한 상이 주어질 것이다도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게 몇 형식이 가능한 문장이 몇 형식이 가능한 동사기 때문에 사형식이 가능한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몇개 나올 수 있다? 두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they will be given what a special prize by him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버전 특별한 상품이 주어질 것이다도 되는 거죠. 특별한 상품이 주어질 것이다. A special prize will be given. 뭔 them to them by him이고 그 다음에 to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irds were watched fly in the sky by us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watch의 뜻이 뭐하던데 지켜보던데 내용상 여기에 by us가 있으니까 여기에 본건 우리란 말이죠. 본건 우리고 그럼 새들이 본게 아니고 새들이 뭐 되어졌다? 관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들이 관찰됐는데 뭐 하는 것이 관찰됐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이 관찰됐다는 얘기죠. The birds were watched. 새들이 관찰됐다. 뭐 하는 거? 하늘을 나는 거.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그럼 얘들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우리가 지켜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we가 뭐 했다? we가 무슨 시제에 지켜봤습니까? were watched 돼 있으니까 지켜본 것도 과거 시제죠. 누가 we가 뭐 했다? 과거에 지켜봤다. 누구를 지켜봤냐면 the birds를 지켜본 거죠. the birds가 한 행동 to fly in the sky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거죠. 얘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여기에 fly in the sky 하든지 또는 flying in the sky 해야지 능동태가 된다. we watch the birds fly in the sky 또는 we watch the birds fly in the sky 지각 동사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볼 수도 있고 새들이 하늘을 나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얘를 이제 능동태로 바꾼 게 아참 수동태로 바꾼 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죠. 새들이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봐서 데이고 관찰된 게 과거니까 they were watched 그 다음에 무엇을 관찰됐니? 하늘을 나는 것. 자 이제 얘는 watch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분사 다시 말하면 입장 바뀐 형용사니까 to fly in the sky by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is worried. 그래서 참 3번은 5형식의 수동태에서 포커스 두번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father is worried at air pollution. air pollution이 뭐냐 하면 공기 오염입니다. pollution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 중2, 중3이 되면 알고 있어야 할 단어예요. 어쨌든 이거 가만 보니까 아버지께서 공기 오염을 공해를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이 4번 문제는 어느 포커스에 있었냐? 포커스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파트를 수업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얘들은 뭐기 때문에 수거이기 때문에 뭐해라 암기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파트였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be worried about 였죠.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수동태도 있었죠. 뭐뭐에 관심 가지다는 뭐였어요? be interested in 맞습니까? 뭐뭐로 덮여있다 라는 수동태도 했었죠.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라는 수동태도 배웠죠. be filled with 뭐뭐에 대해서 만족하다도 배웠습니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대해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예, 그래서 좀 수업한 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 이외에서 be covered with, be satisfied with, satisfy가 만족시키답니다. be satisfied with 해서 뭐뭐에 be disappointed가 실망시키다인데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 be made of, be made from 했고요. be filled with, b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t, be known for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와주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늦었어? 헤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뭐 this 스마트폰이 보이고요. made not in Korea is가 보이는데 일단 make가 보이는 거죠. make 만들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폰은 원래 make에 make 스마트폰 이렇게 뭐가 될 녀석이었는데 원래는 목적어가 될 녀석인데 주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수동태로 만들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이거 만들라는 얘기니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This smartphone is not made 어디에서 in Korea 하라는 얘기인 거죠. Made in Korea 보이네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문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묻는 문장. 그러니까 묻는 문장 바로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문장 만든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네, she네, is네, they네 해놓고 수동태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거고 비동사 있을 거고 비동사의 위치를 방금 전에 안만 길어봤자 했는 녀석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많은 책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sent가 보여. send의 뜻이 뭐하답니까? 보내다죠. 그럼 책이 보내겠어? 보내지겠어? 보내지겠죠? 그쵸? 그러면 많은 책들이 아이들에게 보내졌다는 many books were sent to the children이죠. 근데 보내졌니? 라고 물으면 되는 거 묻는 문장이고 many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묻는 문장 were they sent to the children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were they sent to the children 하란 말이죠. 많은 책들이 아이들에게 보내졌니? Were they sent to the children? 보내졌으면 뭐 yes they were. 안 보냈으면 no they weren't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묻지 않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invite의 뜻이 뭐하다? 초대하다죠. 근데 수동태니까 우리가 초대받지 못했다를 만들란 얘기고 우리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We were not invited.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였죠. 어디에? To the club festival. 우린 동아리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어. We were not invited to the club festival. 오케이, 여기에다가 by them 이란 말이 생겼다. 감춰볼까요? By them. 그들에 의해서 We were not invited to the club festival by them. By them을 왜 했는지는 아시죠? 그러면 by them 했으니까 그거 해보면
누가 그들이 무슨 시제에 초대하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 과거에 초대하지 않았다. They 그들이 초대했었다는 뭐예요? 데이 인바이티드죠. 근데 초대하지 않았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디드를 꺼냈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 디던트 인바이트. 그다음에 훔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그다음 웨어에 대한 대답 더 클럽 페스티벌. They didn't invite us to the club festival.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는 게 오케이. 목적어였던 us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we가 무슨 시제에 초대복 받았습니까? 과거에 초대복 받았으니까 we weren't invited to the club festival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물음표로 끝날 예정이네요. when이 앞에 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The Great Wall이 뭐예요?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이 언제 건설됐냐고 묻는 거니까, The Great Wall.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When was it built? 이걸 만들어 말죠. When was it built? 언제 건설됐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말로 시작해서 수동태로 바꿔라. 이번엔 능동태를 수동태로 변환하는 문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she made her children serve cookies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했냐면 she가 made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훔이 보이죠? 그쵸? 훔이 보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죠? 그러면 얘는 포커스 뭐에서 다뤘던 수동태야? 사형식 능동태의 수동태 전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her children, her children 이거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사형식 수동태의 특징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개 가능한데 her children were made. 의미가 어색한지 아는지 살펴보고 둘다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her children were made 이 버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by를 가지고 둘다두 개, give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가능했습니다. tell도 두 개가 가능했어요. tell a, b 같은 경우에 a에게 b를 말해주던데 a가 들었다 해도 되고 b가 전해졌다 해도 되니까 두 가지 버전이 다 가능합니다. give a, b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주던데 A가 받았습니다. 아니면 B가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다 됐어. 하지만 by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어로 오면 사람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되면 안 되는 버전이었고, make도 마찬가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버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만 가지고 수동태 만들 수밖에 없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 원래 수동태는 사형식의 수동태는 몇개 되는데 두 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make 동사가 her children을 주어로 쓰면 아이들이 만들어졌다는 어색한 의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쿠키가 만들어졌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그녀가 만들었던 건 시제가 과거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비 동사는 they were made. 그 다음에 뭐 her children make니까 뭐 her children for her children.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된단 말이죠. Some cookies were made.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핸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핸드가 명사로서 손이지만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다? 건네주다. 됐습니까? Give a hand가 도와준다고요. Hand가 전달하다, 전해주다, 건네주답니다. 뭐하고 뜻이 똑같다? 패스하고 뜻이 똑같아요. 건네주다. 끊어있게 보면 Someone이 handy 되었다. 누군가 건네줬답니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om 보이죠? 누구에게? N에게. 그 다음 뭐 보여요? What 보이죠?
그다음 뭐 뭐예요? Where가 보이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제목이 뭐야? 사형식의 수동태인 거죠. 그러면 핸드는 뭐하고 또 여기 게이브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Someone gave an a menu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러면 an을 주어로 해서 an was handed 한번 뜻이에요. an was handed 하면 an이 뭐 했다?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메뉴를 받았다. 어디에서? At the restaurant에서. 도 되고 뭐도 된다. Menu was handed 뭐 내니겠어? 아까 give하고 똑같다 했죠? Menu was handed to an at the restaurant by someone 도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몇 가지 버전 가능하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send가 뭐예요, send.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they sent you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 2, 3다 똑같이 몇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를 다 연속시키는 건데, 4번 문제는 뭔가 hold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2, 3은 똑같지만 4는 다르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들이 보냈다. 무슨 센, 이 센트는 샌드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 그러니까 과거에 안에 디드가 들어있는 거죠. 너에게 무엇을 계산서를, 그들이 너에게 계산서를 보냈다.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보냈대요? 월말에. 그러니까 at the end of the month가 뭔 뜻이라고? 월말에. 그들이 월말에 너에게 계산서를 보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 you를 가지고도 you 네가 받았다 됩니까? You were sent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죠. 얘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한 사용식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한 건데 이번 what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what에 대한 대답을 로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가지고 갈때 전치사를 붙여야 되니까 그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더빌 워즈 센트 하면 계산서가 보내졌다. 그다음에 먼유 투유죠. 샌드니까 투유. 그다음 언제? 에티 엔드 오브 더 먼스 누구에게서? 바이 댐 이러면 되겠죠. 더빌 워즈 센트 계산서가 청구서가 보내졌습니다. 당신에게 에티 엔드 오브 더 먼스 바이 댐 그들에 의해서 월말에 또 되고 뭐도 된다고요? You were sent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by them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You were sent가 뭔 뜻이에요? 네가 받았다. 됐습니까? You were sent가 네가 받았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You were sent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by them. 뭐, 그 부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You were sent the bill. 블라블라블라. 구조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eard Josh cry behind the door. 그가 뭐 했습니까? 들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조시가 우, 들었죠? 어디에서, 문 뒤에서 우는 걸 들은 거죠. 그는 조시가 문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됐습니까? 이번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무슨 동사가 사용됐다는 점? 지각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to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걸 가지고 뭐 수동태 주어로 쓸 생각하지 마세요. 5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 씨가 무슨 시제에 들렸다. 조 씨의 행동이 무슨 시제에 들렸다고 하면 돼요? 과거에 들렸다 하면 되겠죠? 조씨의 행동이 과거에 들렸습니다. 조씨가 뭐 하는 것, 문 뒤에서 숨는 것, 누구에 의해서? 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조씨의 행동이 과거에 들렸습니다. 조씨 was hurt. 뭐 하는 것? To
cry behind the door. 누구에 의해서? by him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ry 대신에 모두 가능해요. 얘가 지각동사니까 cry 대신에 모두 되니까 crying도 되니까 to cry 대신에 뭐 해도 된다? crying을 써도 맞다. Joshi was heard crying behind the door by him도 된다. to cry도 되고 crying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 능동태에서 heard가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이번에는 뭐는 안 된다? cry는 안 되겠죠. 능동태일 때는 cry와 crying이 되고 수동태일 때는 to cry와 crying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시험 칠 때 로마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요. 로마 무지하게 많이 써봤지 않나? 아니에요. 로마는 어떻게 쓰면 돼요? 롬이라고 쓰면 되죠. 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빌드의 뜻이 건설하다인데 로마가 건설을 합니까? 건설 당합니까? 건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으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로마가 건설됐으면 Rome was built 할 건데 여기다 뭘 넣어라? not을 넣어라 했으니까 wasn't built. 그 다음에 하루 만에 in a day 하면 되겠죠. Rome wasn't built in a day. 사실 이거는 saying이죠. 이건 saying의 한 종류죠. saying이나 뭐 proverb의 한 종류죠. maxim의 한 종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말에 어떤 속담하고 이게 통하나요? Rome wasn't built in a day는. 우리말 속담 중에 뭐가 이거랑 비슷한 게 있나요? 뭐가 비슷한 게 있을까요? 우리말 속담 중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지어지지 않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롬은 큰 성취를 나타내는 거죠. 대제국이니까. 큰 성취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우리말 속담은 뭐가 있나요? 비슷한 속담 뭐가 있나요? 뭔가 큰 일을 이루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 전부 졸리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비슷한 속담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손이 페인트로 뭐에 있었다? 덮여 있었다 이러고 있죠. 시제가 일단 시제부터 적어야죠. 늘 우리가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의 양손이라고 이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뭐 양쪽 손에 다 덮여 있으면 뭐 이런 버전이 되는 거고 한쪽 손만 덮여 있으면 저런 버전이 돼야 되겠죠. 어느 어떻게 할까? 양손으로 할까? 한 손으로 할까? 어느 어떤 버전으로 할래요? 니 맘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럼 양손으로 할게요. 됐습니까? 양손 모두 페인트로 덮여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 나온 건 이거 주소가 이 문제의 주소가 뭐예요? 이 문제의 주소는 포커스 뭐 할 때 했던 거야? 이거 할 때 했던 거죠. 이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제가 시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다? 이건 얘들은 수거니까 외워라고 했던 그거죠. 뭐뭐로 덮여 있다라는 수거가 뭐였어요? Be covered with이죠. 그렇죠? 그래서 his hands가 안만 길어봤자 they고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his hands were covered with
페인트 셀수 있어 없어? 페인트라고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His hands were covered with pai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닭고기 수프는 따뜻하게 보관돼 있었대요. 누가? 그것이 어찌? 가 아니고 어떤이라 해줘 이거. 따뜻하게 뭐돼 있었다? 보관돼 있었다 이거 있네요. 무슨 시제부터 정해야죠.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뭐 누구에 의해서 아까 누구에 의해서 그것의 온장고란 말 너무 어려울 테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런 말. 그것에 의해서를 왜 붙이는지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면 누가 더 누가 children이 따뜻하게 보관돼 있었나요? 시제가 과거니까 was kept. 그 다음에 따뜻한 warm 따뜻하게 warmly. 그러니까 the chicken soup was kept warmly. 뭐에 의해서? by it 하면 틀리죠. 저 이게 왜 틀렸냐는 라는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꿔보면 능동태로 바꿔보면 이게 틀렸는 이유가 바로 나오죠.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이시 뭐 했다? 캡트 했다. 무엇을? 더 치킨 수프를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건 웜이고요. 이게 몇형식 문장이고 5형식 문장이고 5형식 중에 A야 B야 C야 B죠. make A 어떤 해야 되는 거 그렇죠. It kept the chicken soup warm. So 이게 5형식이라고 증명하면 So the chicken soup was warm 이란 문장이 들어있는 5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웜리가 아니고 The chicken soup was kept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뭔가에 어떤 뭐 온장고에 의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했던 건 뭐에 뭐였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해본 거죠. 5형식 문장의 수동태. 그 중에서도 5형식의 ABC 유형 중에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어찌씨가 아니고 어떤씨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뭐 시험 끝나자마자 뭐 수업하니까 힘든가요? 다들 수민이 가서 수업했어 안 했어? 다른 학원 가서 시험 끝나고 수업 안 했어요?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영화 보고 놀았어요? 아니면 파티 같은 거 했어요? 뭐 했다고? 뭐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단체로? 이강이, 이 논술 수업 했어, 안 했어? 놀았어? 승빈이, 수학 수업 했어, 안 했어? 수업 했지? 당연한 거지, 그치?